콜라님들 안녕하세요, 웅입니다. 오늘은 날이 너무 춥기도 하고 해서 시장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거 장 좀 보고 집에 가서 또 남은 냉장고에 반찬들과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마밤. 저 게장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는 사 먹으러 올 정도로 맛있어요. 저기다. 여기다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예. 오늘 오셨네. 저 게장 사가려고요. 네. 오늘은 저녁 먹방이요? 네, 오늘 이거 가져와서 집에서 밥 먹으려고요. 날이 너무 추워서. 네, 내일 더 춥다고 그랬는데. 네, 여기 광장시장. 여기가 홍림 반찬이라고 그냥 하면 되나요? 택배도 가능해요? 네.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진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진짜 여기 게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또 왔거든요. 여기 홍림 반찬 택배도 가능하대요. 택배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육회 포장할까? 살짝만? 여기도 싱싱한 육회. 오늘 저희 집 반찬 보여드리겠습니다. 밥부터. 언니 이거 밥 다 됐고. 이게 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이게 많이 해놓으면 상하니까 딱 이렇게 먹을 것만 이렇게 딱딱해서 포장해왔어요, 집에서. 저도 처음엔 산 건 줄 알았는데 딱 봐도 산 거라고요? 아니야, 직접 하신 거라고 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지포, 호박무침, 콩나물 고사리, 보쌈집, 포장해온 김치. 네, 이렇게 해서 엄마가 해주신 반찬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먹고 싶은 거 사온 것들 한번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. 빠밤밤. 양념게장. 와, 미쳤다. 와, 아니요, 안 매워요. 게장도 매우면 맛있긴 한데 여기는 짭조름하면서 끝맛이 좀 매콤해요. 이것도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, 지포 반찬. 싸니깐 밥이야. 콩나물도. 원래 어렸을 때는 고기 반찬, 햄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게 좋아요. 고사리도. 잠깐, 어머니 이거 반찬 해주신 거라 했는데 여기 고사리가 있는데 왜 여기도 고사리가 있죠? 그 다음 양념 간장게장. 와, 와, 맞아. 근데 게장은 진짜 너무 밥도둑이긴 해. 이거 맛있고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밥이랑 먹으면 진짜 밥 몇 그릇 뚝딱이라니까요. 좀 먹다가 비빔밥 해먹을게요. 비빔밥 해먹자. 본연의 맛으로 한 공기에 먹었으니까 이거 찾았다. 전보 비빔밥인데요, 여러분들. 근데 나물도 진짜 약간 비율 좋게 넣어야 돼요. 왜냐면 나물 좋다고 다 넣죠? 그러면 약간 좀 너무 질겨져, 식감이. 이거
와 이거 호박도 에이 헛. 와 육회 갑니다. 육회도 한 이 정도. 이건 먹어야 돼 그냥. 잠반털기는 그냥 여러분들 딱 집에 제일 큰 양푼 하나 꺼내서 거기다 다 부어서 이렇게 먹어야지. 저 프라이팬 한번 주면 삼겹살 구워 먹게. 삼겹살. 와우 삼겹살. 간다. 쌈장을 한 이 정도. 아, 딱 좋아요. 들기름. 이 선물 받은 들기름. 옛날에 빵집 아르바이트 할 때 와, 반죽하는 것 같은데? 잘 먹겠습니다. 와. 이거야. 아우 여러분들 와 이제 살 것 같다. 방금 제가 진짜 먹었을 때 정말 친하지 않는 친구 집 가서 친구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 먹는 기분이었어요.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걸진듯 느낌인데? 삼겹살도 맛있어. 근데 저는 근데 확실히 비빔밥 있잖아요. 양념장 많은 것보다 약간 고소하니 담백하게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한 달에 콜라값 10만 원 이상 나가죠. 24캔을 제가 두 박스 시켰거든요. 진짜 길어도 일주일이에요. 삼겹살 이런 거 너무 좋고 한 접 집었는데 두 접. 이건 친구들끼리 고깃집 가도 한 접을 집었는데 두 접이 됐다. 이건 한 접이에요. 이건 두 접이 아니라 한 접인 거예요. 근데 요즘 또 이 깻잎에 대해 말이 많잖아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은 본인의 남자친구, 본인의 여자친구가 나의 친구 깻잎 떼주는 게 가능하다, 못 가능하다? 매니저님 가능하십니까? 가능할 것 같아요. 저도 안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저는 이거야. 떼고 싶은데 못 떼. 저는 떼고 싶어서 못 떼는 걸 인지하지 않고 깻잎 두 장은 너무한 거 아니고. 대박이다.
밥보다 나물이 많다고요? 그래야 맛있지. 와 근데 그 많던 거 점점 다 먹어가요. 김도 있어요. 그래도 김은 맛있지. 김 딱 골라서. 맛있다. 명란젓 먹어볼게요. 이건 안 짜다. 저는 이 명란젓 그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딱 깨물었을 때 입안에 알이 이렇게 퍼지면서 약간 아이스크림으로 따지자면 그 슈팅스타 톡톡톡 톡톡톡. 맛이 있어.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? 비빔밥 할 때 아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. 전 약간 콩나물 무채? 어우 무채 맛있겠다. 삼겹살. 싹싹 긁어 먹었다. 마지막 고기 한 점. 마지막은 콜라.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그리고 집에 좀 남아있는 반찬들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반찬들 시장에 사와서 이렇게 비빔밥도 해먹고 맛있는 고기도 구워먹고 오늘도 너무 든든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봬요. 안녕. 뭐야? 두 분은 진짜 사람 같지 않아 이러는데? 중성화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남자 출신이에요.